官や社会にとらわれず幸福に空腹を満たすとき、つかの間彼は自分勝手になり自由になる。誰にも邪魔されず気を使わず物を食べるという孤高の行為、この行為こそが現代人に平等に与えられた最高の癒しと言えるのである。안녕하세요, 고독한 미식가족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고운 초밥 홍보를 많이 하길래 한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어서들 오라고 열일하고 있네요.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디 보자. 오늘의 초밥, 특초밥, 고운 초밥. 세트 메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또 쿠폰도 있네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면은 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내미 최근에 핸드폰을 개통해가지고 자랑하고 있네요. 고운 초밥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참여 혜택으로 고로케 2개, 음료수 초밥 2개 중 혜택 1이라고 하네요. 무조건 도전!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있네요. 메뉴판을 정독해 볼까나. 실속 메뉴 모듬 초밥. 근데 세트 메뉴에 우동하고 튀김이 같이 나와.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아무래도 세트 메뉴가 낫겠다. 애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추가로 시켜볼까. 경건한 마음으로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가 했대이르. 드디어 초밥 등장입니다. 소리 질러! 와, 회도 같이 나오네. 대박. 초밥에다가 회에다가 튀김까지. 와, 붙어지겠네. 애들은 돈가스 주면 되고. 이거 세트 메뉴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튀김 때깔 보소. 돈가스도 양이 후덜덜한데요. 양이 상당히 많네. 사시미도 이게 세트 메뉴 두 개다 보니까 사시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양이 많네요. 관자, 장어, 새우, 참치, 연어까지. 아무튼 양은 진짜 후덜덜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특초밥 세트입니다. 와, 맛있겠다. 자, 채원아. 와사비가 있어. 자, 먼저 화로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사시미도 김에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너무 잘 못 먹는데. 젓가락질을 하고 계속. 막기처럼 싸서 먹어볼까? 김에 싸서 먹을까? 고소한 맛이다. 네가 아는 그 맛, 코스트코 연어 그 맛입니다. 참치랑 손이 이렇게 떨리냐? 진짜 맛있다. 정말 관자라 먹어. 자, 이제 화려한 먹방이 시작됩니다. 손으로 먹어야 되겠다. 엄청 크네. 멋있어. 떨어질라 봐.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가성비 좋은 초밥집으로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네요. 배불러서 남은 음식은 포장을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식사하기 괜찮은 곳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